가지를 예산을 많이 한 가지 모습을 그런 양산을 만들어서 작은 그 기업으로서 이 제품의 퀄리티, 성능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또 미래를 또 꿈꾸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 PPL도 엄청 하더라고요. 그 예쁜 연예인들이 그 쓰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저걸 쓰면 저런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광고비를 쏟아붓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니까. 그래서 경사단에 경사에서 코너를 만든 겁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광고하거나 홍보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 생산 경제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 얼마나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셨는지 얘기도 좀 하시고 또 저희가 제품 관련된 설명을 방송 끝나고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미용 기계 처음 만드신 게 몇 년도예요? 제가 1994년도에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1999년도쯤에 예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제품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1999년이면 IMF 좀 지나고지만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미용 기계나 그런 뷰티 쪽에 수요가 갖춰지잖아요. 어렵지 않죠? 처음에 소개 말씀드렸던 전자회사 파트너들과 헤어스타일 모바일 헤어기구라고 로지 스포트라는 제품 잡혀오셨습니다. 99년도에요? 네. 업체로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전자회로를 개발을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 매직 스트리트 드라마 그걸 기억하냐면요. 제가 공무학번이거든요. 근데 공무학번은 국산 부품보다는 이제 제품 자체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한 2월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지금 대표님 같은 분들이 국산화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기계를? 뿌듯하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그럼 이제는